민수생 친구들 안녕하십니까? 크리에이터 메로입니다. 자, 요번 아까만 주제는 말이죠, 멘탈 관리법입니다. What?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. 댓글뿐만이 아니라 DM이나 페메로 오수하면서 멘탈이 아작나지 않았나요? 이런 식으로 그 과연 어떻게 버텼어요? 오수할 때 어떻게 지금 저 물론 비정상이긴 한데 어떻게 지금 살아계세요? 자, 이런 포스로 자꾸 어떻게 오수를 하지? 이런 의문들이 되게 친구들이 많나 봐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야. 자, 그래서 오수할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? 질문 저한테 하셨잖아요. 못했어. 못했다고. 못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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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죠? 그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? 야, 제니퍼가 벌써 3년째 등장했네. 너무 반가운걸?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딨어. 지루하고 짜증나고 사수 수능 이후 제외하고는 수능 끝나 다 울었어요. 내가 그렇게 곡소리를 많이 하면서 울어본 적은 처음인가. 엄마가 오셔가지고 달랬어요. 마치 그 울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 마냥 엄마가 와서 민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달랠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됐다라는 거죠. Let's get it, man. 이제 그런 DM을 받아요. 잘 됐어요. 이런 내용도 많지만 중간고사 이번에 못 봤어요. 고대 가고 싶은데. 자, 이렇게 울분을 터트리는 우리 친구들도 사실 많습니다. 그럴 때마다 사실은 오수할 땐 저도 답이 없었다라는 거. 꾸역꾸역. 그래서 결국엔 제가 최종적으로 오수 때 국어가 제일 힘들었는데 최종적인 시험에서 국어에서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죠.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은 멘탈 관리가 안 됐으나 제가 기존에 잘했었던 면접, 자소서 이 이제 강점을 활용해서 극복을 하긴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에 입학해서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희한하게 고려대학교에 와서는 각종 장학금 면접이라든가 그리고 이 기회를 밟을 수 있었던 저 앞에 있는 편집자형과의 어떤 면접, 각종 남들 앞에서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에서 단 한 번도 멘탈이 흔들린 적이 없고 제가 구상했던 결과물에 제가 이미지로서 상상했던 결과물에 거의 90%에서 100%는 다 발휘를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1년 반 동안 말이죠. 자, 비단 이런 멘탈이 자신감과 자존감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제 스스로의 법칙으로서 뭔가 습성으로서 간직했던 게 뭐가 있긴 할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줄 만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Let's get it, man. 오수 뒤에 제 스스로 만든 멘탈 관리법. 첫 번째, 의미 부여입니다. What? What? 의미 부여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여러분, 아침에 밤새고 일어날 때 힘들죠. 친구 관계가 조금 흐트러질 때 힘들죠. 시험 공부할 때 힘들죠. 면접 준비할 때 힘들죠. 발표 앞두고 있을 때 힘들죠. 그거 왜 하는 거야, 그럼? 그거 힘든데 왜 하는 거야?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겠죠.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라. 왜 하는데? 왜 하는데? 대부분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,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처절하게 지내는 거잖아요, 여러분들. 그잖아요? 그러면 의미를 부여하세요. 왜 공부하는데?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명확히 한 문장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죠. 왜 그날 밤을 샜는지 처절하게. 그걸 한 문장 정도로는 본인 스스로, 본인 목소리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너는? 어우, 저도 과제할 때 너무 힘들죠.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. 대학생 문화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흔히 제가 뭐 밥약 같은 거나 하다 보면은 되게 20살이나 21살 요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들이 많아요. 만나보면은 요즘 뭐하니? 요즘 기분이 어떠니? 대답이 잘 안 나와요. 저는 이 친구들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분들이 이 대학교를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대학이라는 시스템 안에 묻혀서 뭔가 지지부진한 느낌들? 제가 이 대학교 시스템, 요 문화의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일으켜서 각자가 이 대학교를 자신의 자아실현에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.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 시스템에 존재하는 과제나 태스크 같은 건 제가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들? 제가 먼저 퍼펙트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대학교 문화에 대한 왈가왈부를 할 수 있을까요? 됐죠, 여러분들?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수업도 열심히 듣고 출석도 안 빠지고 그런지 알겠죠? TMI 덧붙이자면 오늘 제가 잠깐 눈에 요거 이제 안과를 가는 바람에 예비군 제외 처음으로 결석을 했어요. 제가 작년에 예비군 빼고 올 출석을 했거든요. 올 출을. 왜 그런 거야? 방금 말했던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. 미루님 유튜브 할 때는 이런 거예요. 제가 뭐 꿈에 대한 영상은 따로 찍을 예정입니다. 올해 안으로 찍을 예정이고요. 제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제 스스로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. 민우라는 브랜드는 늘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개척하고
늘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런 민우라는 브랜드를 느끼고 보았을 때 타인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그 최종 목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저는 이 유튜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5월이면 제가 오민우로 영상을 일주일에 5개 올릴 건데 촬영 일정이 빡빡해요. 그거 왜 하는 건데? 그거 왜 다 견디는 건데? 그런 최종 목표 지점이 매우 제 스스로에게 뚜렷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.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딥하게 얘기했냐. 결국 뭐겠습니까? 멘탈 관리법 중에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가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다. 아주 정확한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Let's get it, man. 멘탈 관리법 두 번째. 아픔의 당연함을 깨닫기. 의 당연함을 깨달아야 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막말로 왜 태어난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거의 이제 니체 포스인데 자 그게 거의 하이데거인데 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이제 비극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명언 얘기하기 싫은데 여러분들 불안하고 외로운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? 저도 문득 자취방에 와서 뭐 과제를 하다가 혼자 뭐 음악을 듣거나 책을 듣거나 하면 그냥 외로워.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무쳐. 애인 있는 분들도 그러지 않아? 논란이 되나요? 그게 당연한 거야.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상하다고 의문을 품는 순간 계속 꼬여버리죠. 조금 더 마음을 좁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넓게 가자. 물론 당연한 걸 생각하면 편하겠죠. 아니 우리 사실은 왜 태어난지 모르고 살아가잖아 결국에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까요? 여러분들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는 아이돌 과연 그들은 안 아플까요? 오, 그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피 터지는 녹음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대중의 또 시선에서 엇갈리는 어떤 그런 평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겠습니까? 저는 이 사람이 돈이 많든 유명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늘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어요. 만약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한다면 지금에 닥칠 아픔들, 지금의 멘탈이 부서지게 하는 이런 아픔들도 의연하게 이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는 어떤 멘탈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갖고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결국 제가 사회에 나아가서 습성화 되었던 멘탈 관리법 두 가지 의미 부여, 아픔에 대한 당연함 인식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멘탈이 쪼개지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. 너무나도 당연하고 멋있는 일입니다. 왜 그런 거야? 너는 목표가 있으니까 너는 너의 지금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너가 선택한 일이니까 잘 해내셔야 되고 멘수생 친구들은 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면서 이번 아크마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근데 너무 명언수인데?